베트남의 항구 모습입니다. 항구가 해변인데 독특하게 베트남에서는 바다 위에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후 시간대에 출항을 해서 밤사이 어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아침 이맘때쯤 들어와서 저렇게 바구니 배로 정박되어 있는 배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날르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조업을 갔다 오면은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바구니 배는 선원이 배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잡은 물고기를 나르는데 사용이 됩니다. 베트남은 거의 자연 항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변 지역에 강을 이용해서 자연 환경이 만들어진 항구를 이용을 하는데 보통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때 주로 그 항구를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저렇게 해변에 배들을 정박해 놓고 낚시를 합니다.